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얼마 전 케냐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. 제가 만난 아프리카 케냐는 여러 가지 색깔이었는데요.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, 마사이족이 입는 강렬한 빨간색 슈카, 아주 까만 사람들, 그 속에 꽃과 동물들, 그리고 투명한 물이 있었습니다. 케냐 나이로비의 나는 물이라는 뜻으로 나이로비는 맑은 물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. 끼꾸유족이라는 영냠부족에게 자신들의 땅 나이로비를 빼앗기고 지금은 외곽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마사이족은 물이 귀해 하루 18km를 왕복하면서 물을 날라야 했습니다. 물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입니다. 하지만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니지요. 지표면이 낮은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바닷물이 담수에 섞이고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임산부들은 임신 중독증에 걸려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만년설로 유명한 킬리만자로 산 주변은 만년설 덕분에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만년설은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. 케냐에서 유엔 환경계획과 에코맘 코리아가 미래 세대의 교육 프로그램인 글로벌 에코리더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약속이 지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약속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